제가 한번 직접 누워볼게요. 자고 싶어. 제가 실내 공간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격 정보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알고 싶으세요? 일단 여기는 침 발라야 되는 차라고 제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아유, 한 명 더. 한 명 더 추가시켜 주세요. 오늘부터 캠박스. 국내 최초 중고 캠핑카 전문 매장. 이곳은 어디? 캠모터스. 오늘은 몇 대? 총 10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박스의 라겸입니다. 캠즈님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죠. 하루하루 주먹이 쥐어지는 하루인데요. 근데 속도 모르고 나는 캠핑카가 너무너무 타고 싶어. 그런 분들 오늘은 꼭 놓치지 말고 구독하셔야 됩니다. 가격에서 성능까지 모두 다 잡은 캠핑카 소개할게요. 지금 당장 계약하면 내일 바로 짐 싸들고 캠핑 고!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총 몇 대? 총 10대입니다. 글, 요 녀석은 시클. 이런 게 바로 10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Follow me, go! 남자의 상징, 블랙바디로 이루어져 있는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차는요. 바로 르벤투스 차박 샤워실 버전입니다. 연식 궁금하실 텐데요. 연식은 2020년 9월입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 키로수가 겁나 짧습니다. 4,700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거의 전시차 수준이에요. 캠즈님들 역시나 가격이 궁금하시죠? 이게 얼마게요?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실내 공간 저랑 함께 보실게요. 제가 들어와서 느낀 건 이거 중고차인지 몰랐어요. 전반적으로 가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르벤투스의 장점은 바로 첫 번째 개방감입니다. 짜잔! 아이 추워. 후면 도어를 열면 풍경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제가 팔을 얹고 있는 이것 침상 변환 테이블입니다. 요렇게 엄청 간편하죠? 성인 3명까지는 전혀 문제 없을 만큼 넓어요. 제가 한번 직접 누워볼게요. 자고 싶어. 제가 지금 가로로 누워봤는데요. 세로로도 한번 누워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굿! 캠진이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차박 샤워실 버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디게요? 찾아보세요. 여기가 바로 샤워실입니다. 평상시에는 넓게 사용하시다가 샤워할 때만 올려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성인분들이 대놓고 씻을 순 없으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는 커튼을 쳐주시면 돼요. 배터리 궁금하실 텐데요. 인산철 540입니다. 청수는 115L, 오수는 50L입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라 그랬죠? 5,000만 원입니다. 베이스는 르노마스터. 근데 르노마스터 하면 수동밖에 안 나오잖아요. 캠즈님들, don't worry. 세미오토로 편안하게 주행 가능합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AS 기록도 없고 단순 수리 내역도 없고 뭐 다 없네요. 자, 그러면 다음 차로 무브 갈게요. 잠시 안녕. 자, 보이시죠? 이번엔 C클래스입니다. 스타렉스 기반의 윙스타 플러스입니다. 몇 년식일까요? 이거는 2021년입니다 주행거리는 39,900입니다 실내 공간 개봉박두. 저 들어갈게요. 따라라따따. 오, 따스와. 좋아요. 캠즈님들, 실내 공간 보이세요? 거의 뭐 VIP 영화룸 같은데요? 보세요. 공간 엄청 높죠? 제가 올라가서도 한번 사볼게요. 올라가서 섰는데도 높아요. 벙커 공간도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창문도 보이시죠? 굉장히 좋은 윙스타 플러스입니다. 제가 실내 공간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격 정보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알고 싶으세요? 얼마일까요? 5,000이 안 됩니다. 화이트 앤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침상도 좁지 않은데 거기에 창문까지 두 개가 있어서 개방감까지 플러스 됐습니다. 2인까지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먼저 누워볼게요. 여기서 아유, 한 명 더.
한 명 더 추가시켜 주세요.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가 고급지게 되어 있는 윙스타 플러스. 제가 내용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인산철 270A, 인버터는 2kW, 청수는 150L, 수는 50L입니다. 갖고 싶다 그래서 얼마? 역시나 이것도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윙스타 플러스 기억하기. 자, 지금부터는 캠 모터스의 다른 중고차를 저희 실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중고차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2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자료 화면으로 이제 나갈 건데, 여기가 자동차, 그러니까 아주 긴 680 이상의 차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중고차를 맡기시면 이렇게 실내에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좋게 관리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부터 차를 좀 볼 건데, 혹시 어떤 기준으로 차를 먼저 살펴볼까요? 네, 중고차가 뭐 연식 기준일 수도 있고 뭐 가격 기준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조금 더 쉽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이즈별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작은 차, 그러니까 C클래스긴 한데 3인승 차부터 한번 네. 볼게요. 실장님, 이거는 다운 플러스 제품이네요. 라겸 씨가 이제 다운 TNT에 와서 네. 이제 차량 또 리뷰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안 빼먹고 강조했을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열처리 도색이 되어 있다. 네. 그게 국내 최초가 맞거든요. 이게 2017년식 차예요. 2017년에 이렇게 은색 포터 차량에 가면 무조건 다운 TNT 차량이었어요. 그만큼 포스가 있었던 차량이고요. 그만큼 많이 팔렸고 인기가 있었던 차종인데요. 이 차량 내용을 한번 보면 17년식이고요. 네. 이제 3만 키로 정도 달린 차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뛰었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이때 당시 제일 유행했던 원목 가구가 들어가 있고, 인산철은 업그레이드 하신 것 같아요. 540A가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 3kg짜리 들어가 있고, 태양광 패널도 작은 차량인데 불구하고 500W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청수 탱크 150L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달려 있고, 냉장고도 150L짜리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쓰기에도 손색 없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쌤, 그럼 가격이 궁금한데요? 네, 가격은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요? 그럼 가성비가 장난 아니네요? 네, 중고차의 장점은 그만큼 타봤던 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검증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다음 차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면 다운 밴하고 다운 플러스가 또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본 거랑 동일한 차량이고요. 스펙은 이제 그 아까는 인산철로 업그레이드 하셨는데,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산업용 배터리 400A가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에 얘는 연식이 2018년식. 오. 근데 10월이니까 후반이고. 네? 그 다음에 주행거리 만 키로가 안 돼요. 2,500km밖에 안 달려서 이 차량의 가격은 3,200만 원. 이어서 볼 차는 저희 다운밴인데요.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다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터를 이제 잘라서 이제 제작을 한 거고요. 다운밴 같은 경우에는 시티밴이라고 우리 네. 뭐 담배차라고도 많이 불렸던, 원래 이제 제작이 돼서 이제 박스가 들어가 있는 차거든요. 거기에다가 꾸민 차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식이에요. 18년식이고 이제 4만 키로 탄 차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배터리는 요즘에 나오는 거랑 거의 동일한 560A, 560A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도 640W나 올리셨네요.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시설도 한번 세부 내역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 있어요. 얼마일까요? 3,500만 원입니다. 일단 실장이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 약간 오리지널 듯한 이런 우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계속 타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캠핑카에 딱 들어왔을 때 나무 냄새도 좀 나고, 너무 좋아요. 이 원목 느낌이 나는 거를 상당히 그때는 선호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누가 봐도 중고차 상 느낌이 확 나버리잖아요. 쬐끔? 쬐끔. 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어요. 네. 뭐 멜라닌으로 된 것도 있고, 뭐 하이그로시로도 된 것도 있고, 무광으로 하기도 하고, 화이트 버전도 있고, 블랙 버전도 있고, 다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이 리모델링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네. 요 안에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걸 생각하고 중고차를 잡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 리모델링은 어디서요? 다운 TNT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리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차의 원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운 TNT에서 만들었잖아요. 맞죠. 아주 깔끔하고 문제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옆에 있는 요거는 네. 다운 TNT의 가장 주력 모델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된 포스 모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현대 그랜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운 TNT의 기둥이 되는 포스 차량이고요. 이제 두 대가 있는데 일단 맨 먼저 요 차를 보시면 네. 얘는 이제 2020년식이에요. 오. 상당히 요즘 차죠. 4인승으로 되어 있고 포스 650이랑 길이는 이제 6m5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인산철 540A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은 150W인데 이게 CIGS라는 패널이 올라가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Made in USA. 상당히 효율이 좋은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수 150L, 오수 50L가 들어가 있고 냉장고 150L. 그 다운 TNT가 자랑하는 기존 레이아웃이 이제 고스란히 들어있는 차니까 요 차도 오시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격은요? 가격은 6,200만 원. 실장님 근데 이거 새 차 아니에요? 저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뭐 풍기는 향기 네. 그리고 가구 상태 뭐 조명의 밝기 사실은 네네. 이제 중고차면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새차 컨디션인데 진짜? 사실은 다운 TNT 그 과장님도 말씀을 하신 게 이 차가 이제 12,900km 달렸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적게 달린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주인 원래 오너분이 제주도 분이시네요. 그런데 성격이 워낙에 깔끔해서 차량 관리를 보이시구나. 왜 중고차도 네. 차량을 정말 병적으로 관리하는 맞아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차는 무조건 사요. 새 차보다 좋은 차예요. 개 탑니다 무조건. 네, 새 차보다 좋은 차니까 이 차는 제가 아까 좀 싼 차를 네. 사셔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손 하나도 안 대고 바로 타고 싶다 그러면 네. 일단 무조건 이 차 찜해놓으세요. 완전 찜꽁. 네, 생각은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중고차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네. 이곳에 방문했으면 일단 여기는 침발라야 되는 차라고 제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실장님 옆에 있는 것도 저 봤던 그 같은 기종 같은데요? 네, 방금 저희가 이제 보고 나왔던 네. 것과 똑같은 차량이고요. 얘는 이제 키로수가 좀 적어요. 2020년식은 동일한데 4,400km밖에 안 달리셨고요. 나머지 스펙은 이제 더 조금 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른 게 있다면 CIGS 태양광 패널이 하나 더 들어가서 얘는 300W가 올라가 있다는 점이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6,900만 원입니다. 실장 이제 저희는 다른 삐클도 한번 봐야겠죠? 네, 르벤투스 이제 보실 건데요. 네. 르노 마스터 3인승 벤 기반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건데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그냥 르벤투스 차박인데 샤워실 버전이 있고 네. 일반 버전이 있는데 샤워실 버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갑시다. 제가 단독으로 아까 전에 설명 보여드렸던 이 차박 샤워실 버전입니다. 네, 이제 기능 같은 것들은 아까 이제 혼자서 다 보셔가지고 설명을 더 안 해도 되고요. 요 차가 그냥 다른 점은 아까는 이제 블랙 차였잖아요. 네. 얘는 이제 화이트 색상의 차량이고 요 소파 색깔도 이제 그레이 톤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다른 차죠. 네. 얘도 2020년식 같은 거고요. 15,600km 달린 차예요. 얘도 아까 가격이 얼마였죠? 몰라요. 요거면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이 차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방금까지 르벤투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저 위에 제가 보기에는 데크인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실화이겠죠? 네, 우리가 지금 르벤투스 차박 S의 네. 샤워실 버전만 봤는데 샤워실 버전이 사실은 되게 특이해서 저희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한 거고 맞아요.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차박 일반 버전이죠. 일반 버전은 4인승이에요. 4인승이고 지금 아까 보신 대로 데크가 올라가 있어서 충분히 얘는 또 가치가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이 차도 스펙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는 일단 이 앞부분만 보시면 네. 주인의 성격이 보이실 거예요. 원래 이 르노 이 차가 네. 여기가 크롬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블랙 버전으로 이렇게 심지어 무광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데크도 선택을 하셨다는 건 이분이 좀 남성적인 감성을 가졌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네. 그래서 스펙을 어떻게 맞추셨냐? 인산철은 540A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는 조금 높은 걸 쓰셔서 이제 3kg가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 패널은 저 위에 데크에 지금 안전하게 설치돼 있거든요. 네. 저렇게 310W. 그리고 청수는 115L, 오수는 45L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화장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선팅이라든가 네. 휠 타이어를 다 바꾸셨어요. 오. 그러니까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 쓴 네. 오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를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 디자인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게 많은 오너분이신 것 같은데요. 실내도 보면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소품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차에 딱 맞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중고차는 오너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고차나 이제 카센터 오래 운영하신 분한테 팁을 얻었어요. 뭐예요? 되게 막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외관 깨끗하고 내부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하면 다 좋대요. 일단 되는 거네요. 눈으로 보이는 걸 깨끗하게 관리했는데 속을 관리 안 하는 오너는 없대요. 그렇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보시면 이 차의 장점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은요? 가격은 아까 저희가 이제 샤워실 버전이 5,000이었잖아요. 네. 얘는 누가 봐도 그거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게 생겼죠? 네, 5,800만 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뒤에 있는 요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 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얘는 르벤투스 680이라는 차인데요. 네. 다운 TNT가 이 르노 마스터라는 차가 들어왔을 때 네. 가장 먼저 신차를 발표한 회사예요. 확장형으로. 아까 우리가 본 차박 버전은 이제 B클래스로 만든 거고 C클래스로는 이제 다운 TNT가 가장 먼저 선보였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차 같은 경우에 얘도 20년식. 실제 저희가 실내 공간에 들어왔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네요. 스펙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르벤투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차체가 낮아가지고 지금 올라왔을 때 네. 지금 발판이 따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 바닥이 낮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스펙을 이제 보시면요. 일단은 2020년식 차량이고요. 달린 주행거리는 21,800km. 적당히 달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가구는 이렇게 이제 하이그로시 가구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는 480A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청수가 150L, 오수가 50L, 그리고 난방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150L짜리 다운 TNT가 자랑하는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에다가 세미오토 작업도 하셨어요.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가격이 7,000만 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다운 TNT에 와가지고 다양한 중고차도 보고 B클부터 C클까지 다 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믿을만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불편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캠핑카를 잘 아는 사람이 중고차를 사면 모를까. 네. 캠핑카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차 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차 전문 매매 상사로 등록되어 있는 다운 TNT의 캠 모터스 같은 회사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쵸? 그리고 중고차 상사라고 하지만 자기 자회사의 차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AS나 관리 면에서 믿을만 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둘러본 매장이 2층에 있어요. 맞아요. 그럼 실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중고차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뿡뿡. 오늘 실장님과 함께 리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캠박스의 라겸이었고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